안녕하세요. 1분 안에 만나는 우주 메루 선장입니다. 오늘은 두 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 공생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이러한 공생별을 이해하기 위해 빨판상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빨판상어는 자기보다 큰 물고기에부터 그 물고기들이 남기는 것들을 먹으며 사는 물고기인데요. 사실 이 사진 중심부에는 거대한 붉은별과 작은 백색혜성이 있어 거대한 붉은별 바깥의 가스를 백색혜성이 빨판상어처럼 조금씩 받아먹고 있습니다. 원래 백색혜성은 수명을 다하고 서서히 식어가는 별인데요. 가스를 받아먹게 되면 갑자기 빛을 내면서 우주 공간으로 가스를 흩뿌리는데 이것이 새로운 별처럼 보여 공생 신성이라 부릅니다. 위 사진에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고리들이 바로 그렇게 과거 신성 폭발에서 흩뿌린 가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생별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메루전장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우주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